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나무에는 예외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읽으면서 모든 나무라고 써놨는데도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만은 제외였다. 막 그렇게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이때까지 배운 선입견을 못 벗어나.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영어 성경에는 좀 더 확실히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You are. 너는 뭐다? Free다. 너는 자유다. To eat. 먹는 것에 대하여 자유다. 모든 나무라는 말을 영어성경은 어떤 나무든지 예외는 없다. 이거를 강조했다는 것. 그러나,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왜? 네가 죽어. 그러니까 네가 죽고 싶으면 뭐예요? 너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너는 내가 먹으라는 것만 딱 골라서 먹어야 돼.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선택은 네 자유지만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확실히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그 거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나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에덴의 동산에 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선택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만들어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 나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the tree, 나무다. 무슨 나무냐? knowledge, 지식의 나무다. 그래서, 그, 뭐를 아는 지식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얻게 된다.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왜? 누구만 선이니까? 하나님만이 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나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선악을 결정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면 너와 나는 뭐예요?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그 분리는 너에게 뭐를 초래할 것이다? 네, 죽음을 초래하겠다. 네가 선악을 네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너는 네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은 네가 나로부터 분리되겠다는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는 결국 그 선택은 너를 죽게 만들 것이다. 왜?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니까 그 자연적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 나무를, 뭐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기만 해봐. 확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죽음은 너의 선택의 결과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제 모든 동물들을 만드는데 그 동물들 이름을 지어라.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그 이름을 지어라. 그 여기도
이제 뭐예요? 인간의 네 선택에 내가 따르겠다. 네가 소라 그러면 나도 소라 부를게. 네가 사자라 그러면 그래 나도 사자라고 부를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다 만든 내가 창조한 동물이지만은 네가 어떻게 다 다스려라. 이래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자, 선택의 자유를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을 반대한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지.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고? 그 인간에게 왜 다 맡기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다가 인간이 어떻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게 인간이 잘 하면 상 주시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벌을 주셔야죠. 그것이 누구 시기예요? 지금 우리 시기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준다.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택대로 하라. 네가 내 선택에 따르지 않더라도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나는 너를 혼낼 거야. 벌 줄 거야. 그게 이제 조건적 선택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겠지만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겠다. 그게 이제 조건적 선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지요. 그렇죠? 살아오면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각자 원하는 게 다르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해 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고. 그러니, 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 유전자는 꺼지고 생기를 받을 수 없고 자기 욕심만 부리게 되고 결국 이기적이 되고 결국 누구 중심적이 돼? 자기 중심적이 되면 각자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같이 살려니까 스트레스가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야 결국. 자, 그래서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면 뭐예요? 스트레스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자, 그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전체 우주를 통치한다면
뭐, 벌도 안 줄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어도. 그럼 벌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각 한 놈 한 놈은 다 지 마음대로 어긋날 거야. 그럼 곧 이 우주 정부는 어떻게 된다? 통치 불능이 된다. 그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 왜? 우리는 사단의 후손들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질에는 그게 맞아. 말 안 들으면 혼내야 돼.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나도 우리 아빠한테 혼날 거고, 우리 아들도 뭐요? 나한테 혼날 거고, 다 혼내다가 볼 일 다 봐. 그럼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야.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살면 자기가 그렇게 창조해놔도 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뭐예요? 자기들끼리 혼내고 자기들끼리 벌주고 자기들끼리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부려하다 보면 다 죽잖아 결국.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생명은 살 수 있는 길은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자, 근데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사단은 본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이름을 성경에서는 루스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장은 다른 천사들에게, 야, 나 걱정이야. 하나님 봐. 우리 하나님 보니까 다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이 큰 문제 아니야? 다른 천사들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요, 천사장님? 이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조건적 사랑에 동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니오.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 그렇게 그게 큰 문제예요? 왜? 천사장을 싹 죽여버리면 되잖아. 아니, 하나님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천사장, 자기를 반역한 천사장도 어떻게 사랑하게 돼 있어. 그것이 사단에게는, 천사장 루스벨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천사장 루스벨이 어떻게 용기를 낸 거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안 죽일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견에 이 루스벨을 따라서 반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미쳐 보면서 안 죽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뭐예요? 악용해가지고 세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동의 안 한다고. 그러면 동의 안 하는 놈부터 나와. 하나님 죽여버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왜?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란 말은 뭐가 돼버려? 거짓말이 돼버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오래되면 뭐예요? 죽어버릴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사단과 그다음에 그 사단을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따라가는 천사들을 이 지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하는 거라? 그래, 사단 네 생각이 옳은지 내가 생각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증명하시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사단 너의 생각, 조건적 사랑이 옳다면, 그래, 내가 인간을 창조할 테니까 인간들에게 조건적 사랑을 그대로 가르쳐. 분열되었던, 조건적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리되었던 이 온 우주가 다시 하나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지구상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사단의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했어. 그러면 사단은 이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하나님 생각과 다른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누구 편으로 만들어? 네,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려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험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옳은가를 판결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 천사들이, 온 우주의 천사들이, 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아무리 미안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우주 통일 과업에는 우리들의 많은 희생이 요구가 돼. 그래서 우리의 희생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 창조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병들어 죽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 좋으라고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뭐예요? 오케이,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그러고 말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시 창조해 주셔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어야지. 예. 네. 이것이 바로, 우주 통일의 뭐예요?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그게 이제 이게 창세기 2장. 에 있는 얘기였고,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자, 이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 처음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를 꼬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사단은 지금 뱀으로 그 에덴의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 간교하다. 지금 뱀이 나타났는데
이 뱀은 간교하다.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을 뜻하나요? 지금부터 이 뱀이 인간을 간교하게 속일 것이다.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이 뱀으로 나타나서 속이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도 조건적이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해버리면 아담과 이브는 자연히 누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뱀은 인간을 지금 간교하게 속여서 인간이 살짝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완전히 오해하도록 만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은 인간을 사단이 간교하게 속이는 장면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남자를 속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했던 뭐예요. 여자를 선택해. 여자에게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물어봅니다. 이 질문 형태로 거짓말을 해. 아시겠죠?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매? 이야, 진짜 간교해요. 간교해요. 어떤 면에서 간교해요? 맛있는 과일 나무가 지금 막 수백 그루고 있는데 다 맛있어. 근데 이거 이런 것 중에 너희들에게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무슨 표정까지 지어? 아이고, 더럽게 걸렸구나, 너희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뭐요? 선택의 자유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하나도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너희들한테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한 거하고 뭐예요? 막 180도로 반대로 과장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선택권 일체 주질 않았다며. 아이고, 불쌍해서 없잖아. 그럼 너희는 자유 하나도 없잖아.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식으로 여자를 뭐예요? 여자에게 동정심을 쏟아붓는 것처럼 나는 너 편이야. 나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왜 대화할 때 보면 서로 동정하면서 대화하잖아. 별로 동정할 필요성을 못 느껴도 적어도 동정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 별로 동의를 못 하겠는데, 어머, 그렇구나, 예. 어떡하니? 그렇죠? 여자들 대화 안 해보면, 어떡해? 이거 다 보면 쇼야. 왜 여자들은 서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해 가면서 대화를 하죠. 우리 남자들은 안 그러죠. 남자들은 항상 대화할 때 의견 대립이 있어요. 아, 야, 뭐, 넌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야. 왜 똑똑한 놈이 또 갑자기 바보 같은 소리. 남자는 이렇게 계속 싸운다고 대화를 하면서. 그 여자는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싸움을 피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 여자의 그런 면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같아서 뭐라 그랬게? 사단이, 뱀이 남자한테 꼭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뭐라 그랬게? 무슨 소리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뭐예요?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야, 꺼져. 넌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대화를 중단시킵니다,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근데 여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런, 우리 남자들은,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완전히 그냥 면박을 줘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야, 내하고 얘기하기 싫어. 이게 이제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마 아담한테, 이 남자한테, 이 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본전도 못 찾죠. 그런데, 그래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이 분명히 뱀은 틀린 말을 했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 근데 남자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여자는 그렇게 면박을 주기보다, 면박 주면 어떻게 돼버려? 대화가 끊겨버리잖아. 근데 여자들은 대화를 이어가려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거든. 여자들은 대화를 위해서 살아, 사회들 보면. 그래서 말이 다 끊겨버릴 점이 없잖아. 그래서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조금 사단의 의견에 뭐예요? 동조하는 듯 하면서 누구를 때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말한 거 똑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아, 이거를 이 여자가 뱀한테 하는 말이 틀린 말이다라고 모르면, 그 다음 성경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 여자가 뱀한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말하고 뭐예요? 달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을 내가 변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자는 슬쩍 이거를 바꿔. 말을. 어떻게 바꿔요? 자, 여기서부터. 동산나무에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달라. 뭐가 빠졌어? 모든이 빠졌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이 들어가느냐, 모든이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전적인 선택권을 주셨냐, 안 주셨냐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 모든이라고 말 안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자는 뭐든 뺐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여기도 뭐 빠졌죠?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빼먹었어. 그러니까 모든 빼고 마음대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뭐를 먹을래도 하나님의 허락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자, 동산 뭐든 뺐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어라, 뭐예요? 먹어라 가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마 아담한테 물었으면 아담은 정확하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동산 모든 나무를 우리 보고 뭐예요?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 끝이야. 근데 여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따먹기 전부터 따먹을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그 관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 그럼 그게 진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선택의, 우리 내, 나의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자기 선택대로 하려는 사랑이 그게 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대로도 빼먹고, 마음대로도 빼먹으니까, 어떻게, 먹으라 했다 그러지 말 못하죠. 자유롭게 먹으라 하셨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랬다. 먹을 수 있다는 말 뭐 무슨 말이에요? 선택을 허락하시면 먹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먹으라 켰다! 그러면 그건 우리 자유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we are free to eat all the trees. Any trees. 그러면 된다. We, 먹을 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may eat. 입니다. may가 들어가. 메인은 뭐예요? 허락입니다. 허락하신다면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여기서 이 여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해버린 겁니까? 조건적인 분으로. 허락하신다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눈 깜짝하는 사이에 뭐예요? 죄를 져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요. 따먹었으니까 죄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뭐가 바뀐 거야? 생각이 바뀐 거야. 그게 죄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 그게 죄지. 뭐, 먹었고 안 먹었고, 그거 가지고 죄를 결정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이미 안 따먹어도 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 우린 자꾸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 말하고 무슨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모세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실제로 간음을 범하지 않아도 그렇게 간음하기 전에 이미 너는 뭐요? 간음하고 싶은 사람이야. 응. 그래서 간음하고 싶은 상태면은 너는 뭐요? 죄를 지었다 이거지. 응. 그래서 따먹지 않아도 뭐요? 따먹지 않아도 벌써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부여했는데 나는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 먹으라 하면 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잘못 내가 오해한다. 그리고 여자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죄를 져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생각,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그때 유전자는 어떻게? 휙 바뀌어버린 거야.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적으로 무슨 영이 역사한 거요? 사단의 영이 역사해서 여자는 순간적으로 사단의 영을 탁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까? 조건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또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 나타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이제 계속합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 말고 왜 말라야? 죽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님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이 동산 중앙나무의 이 선악과 나무를 못 먹게는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나 먹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는 먹지, 근데 먹지도 말고, 라고 말을 또 이어가는 거야. 또 여자는 이 말 때문에 큰 문제라고. 사람들 말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줄이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뭐예요?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재밌게만 만들면 돼. 그래서 깔깔거리고 우리 남자 있는 대로만 얘기하고 그렇죠? 남들도 그런 남자 있어요. 자 먹지도 말고 이제는 뭐예요? 아까는 자꾸 빼더니 이제는 뭐요? 만지지도 말라 카더라. 이 말은 뭐요? 선택의 자유하고 거리가 멀어. 금지, 선택권 없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 버린 거예요. 와, 이거 사실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여긴 뭐예요? 그거를 먹는 경우에는 너희가 어떻게? 죽을 수도? 즉 여기서부터 먹고 싶다는 마음이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저거 먹어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시더라. 그렇게 말 안 하고 죽을 수도
꼭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뱀에 간교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뱀은 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특히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걸 하게 돼 있다는 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 우린 못 당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아주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사단이 바라는 대로 대답이 뭐예요? 탁 떨어진 거예요. 요때 이제 사단이 뭐만 하면 돼? 망치로 어떻게? 그 대답을 못을 팍 박으면 돼. 사단이 망치를 딱 때립니다. 뭐라 그래요?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뭐요 거짓말하셨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뭐요 마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 그거 뭐 좀 먹었다고 왜 그렇게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 마음대로 다시 뭐요? 편집을 했어, 세상에. 그래서 편집해놓고, 결국, 아, 지가 편집해놓고, 지가 속아가지고, 아, 안 죽겠지. 그러니까 먹고 싶어져, 먹고 싶어. 그러니까 벌써 이 여자의 생각은 누구의 지배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집에 하러 들어가. 자, 옆에서 아담이 보고 있는데, 보고 듣고 있어. 지금 같이 있어요. 여자들은 많은 경우에 대화를 남편이 거기에 끼어들러 가려고 하면 뭐예요? 아, 당신 좀 가만히 있어 봐. 자기 얘기하는데 바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창 떠들어 살 땐 제가 끼어들 수가 뭐요? 없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끼어들지도 못하는 사이에 뭐요? 마누라가 완전히 헷가닥 속아버린 거야. 여러분, 성경이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몇 마디 아는 말을 써가지고 그 거대한 사건을 뭐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이 스토리를 이렇게 간단한 명료하게 쓰면서 그 아주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표현해버려. 자,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뱀은 더 확신을 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이 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뭐 하나님 계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왜 하나님만이 선이다? 그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싶어, 안 싶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뭐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면 상 줄 것이고 악을 행하면 뭐예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자는 거야. 이게 뭐대로 살자는 거요?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이야.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모세 율법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 잘못 지키면 벌 주셔도 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속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도 유대인들 뭐라 그래? 속아가지고. 잘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라. 그렇지, 사단은 벌써 동산 모두는 빼먹을 때, 아, 끝이다. 내가 이겼다. 아니, 선악을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선악을 구분할 때, 이 세상이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얘기해. 그렇지, 사단은 그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단은 그 신념이 그래야 된다.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 안 된다. 사람도 이렇게 신념이 망가질 건 저는 예측 못한 거지. 그건 못한 거지.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도 사단은 그래도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라는 입장이 사단 입장이야. 저기서 보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잖아. 응?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은 선악을 내가 정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야, 얼마나 좋아, 멋져. 하나님이 아무리 뭐 선택의 자유를 준다 하지만, 와, 이 열매만 따먹으면 내가 뭐요? 내가 주역이야, 이제. 내가 내 인생에 이제 핸들,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탁 쳐다봤다고. 선악과 나무를 본 적. 갑자기 막 먹고 싶었죠. 저거 먹어도 죽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누구의 선악이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 지배에 들어. 사단 사람이 완전히 돼버렸어.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네.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기도 해. 이게 탐심이야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 탐심이야. 아, 맞죠? 이게 첫 번째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 먹을 때 여자가 가진 마음이 탐심이야. 그 탐심을 맨 첫 번째 에덴의 동산에서 누가 여자한테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탐심. 그래 저거 먹으면 진짜로 내가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라는 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을 내가 뭐예요?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 맞지. 그렇게 될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따먹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자의 손은 뭐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건 자유를 안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이미 자유를 준다고 약속했어.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따먹으면 뭐예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도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려서 이렇게 자기를 엇나가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기로 이미 결심한 상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상했어. 아시겠죠? 와, 바람 어색해 보네. 자,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지만 혼자 먹지, 누구한테 줬다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뭐라고?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이 자기도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 아니라면 왜 먹었을까? 이게 다시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누구의 상징이다? 예수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아담은 왜 먹었을까? 그렇죠. 아담은 이미 구원받아 봤어. 자, 아담은 이미 아니지. 자, 아담은 예수의 표상이라. 그 말은 아담은 이렇게 따먹었는데 이 아담은 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따먹었으니까 당신 혼자 먹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아내가 주는 것을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담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먹었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응. 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먹고 또 이때까지 자기가 그동안에 만났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분 같다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 참, 그거는, 아까 영어 강의에는 그 얘기 했지만, 자, 그래서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됐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았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갑자기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게 보여. 우리가 왜 이렇게 벗고 있지? 이때까지는 벗었든 안 벗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는 상대방이 이렇게 보는데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저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든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웠어. 여러분 요즘 특히 와서 머리 염색도 뭐 빨간색 머리로도 하고 뭐 온갖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하나님 맺는 거 나 안 좋다. 난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나 머리도 온갖 그리고 요즘 왜 그렇게 문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는 별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고. 저도 제 둘째 딸이 TV 앵커예요. 미국서. 그런데 내가 너 머리카락 색깔은 네 얼굴 전체하고 다 어울려. 아주 미인이에요. 넌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야. 근데 이 자식이 막 탈색을 해가지고 막 와 얼마나 실망인지 몰라.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 내가 걔는 마약은 안 했어도 또 그런 면에서 또 말을 안 들었어. 아이고 딸 둘이 키운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벗은 것은 뭐요? 벗고 옷도 안 입고 이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악이야라고 판단한 거야.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선이었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최고이지. 그 생각이 없었죠. 자기들 관점에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현실에서 아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결정. 그러면 이 부분은 뭐요? 가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싫어. 그러면서 무슨 무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이 변질이 쫙 오늘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자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 지구상에 가장 처음 만든 남자와 여자가 자기를 떠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아들을 돌아오 뭐요? 돌아오도록. 얘들은 벌써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야. 그렇죠? 이제 그냥 그대로 팽개쳐 놓으면 뭐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어질 운명을 지금 지녔어.
그러니까 야단과 이분은 죽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내 아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없어지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먹지 말고 이렇게 먹고 해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할 거야. 아시겠죠? 그게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자,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아담과 에브 찾아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하나님 벌써 열받았겠죠? 그러면 열받고 오시는 이유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벌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성경 읽을 때 다 이런 식으로 읽어. 자, 하나님 와서 이제 벌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벌을 내려서 아기 낳을 때는 그 잉태 고통을 줄 거고 아담 너는 밭에서 일하면 땀이 흐르고 고생 시켜야 먹을 거고 다 벌이야 이거 벌 이런 식으로 묻고 과연 그럴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왜 오시나? 그들이 그날 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오시면 와, 우리 하나님 오신다, 우리 아빠 오신다 하고 크서 막 반갑게 맞으려고 쫓아나갔던 아담과 이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요? 피하여 숨자. 이것이 죽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야. 숨자.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뭐요? 숨어버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이것들 그냥,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십니다. 참고 어떻게 해서라도 얘들이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벌 그래서 다 벌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되 to Adam 뭐라 그래요?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냐? 안 보인다. 하나님 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모를 리가 있네. 어디 숨었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 지금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무서워서 이제 혼나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를 표현해야 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줘야지. 그러면서 어디 있는 줄 다 알면서, 어디 숨은 줄 알면서, 만약 하나님이 화가 났다면 이렇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리가 없어. 숨었지? 어디 숨은 거 하나님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뒤로 둘러서 여들 숨어서 지금 발발 떨고 있는데 그 뒤로 가서 만약 여기서 이 새끼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그 음성도 부드럽게. 너희들 보고 싶은데 너희가 어디 간지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다 뭐예요? 사랑으로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내면 아담과 이브는 더 똥돼요, 안 돼요? 더 똥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똥되지 말라고 뭐예요? 모른 척하고 응? 자수하고 자유 찾자. 생각납니까, 여러분? 네. 왜냐면 이게 자수하는 경우하고 하나님이 수색해내가지고 검거하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 있는데 다 알면서, 아, 아담과 이브가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예,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뭐예요? 관계가 더 이상 단절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디 숨었는지 다 아시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딨냐, 그랬대. 그래서 이제, 어딨냐, 예.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막 시작하고 했고, 이제 우리 집 애들이 아주 어릴 때,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셋째, 막내 아들이 이제 4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라면 먹으면 안 돼! 뭐 이래서 하면서. 콜라 마셔도 안 돼. 도넛츠 먹어도 안 돼. 햄버거도 안 돼. 안 되는 그 판이었어. 자,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우리 아들 나이 또래, 한 5살, 6살, 초콜릿을 갖죠. 초콜릿은 우리 집에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얼마나 애들이 초콜릿을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안 볼 때 애들 세 놈이 다 쫓아가서 동냥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내 놈인데, 그 우리 막내 아들 누나들은 주지 않고, 맨 작은 우리 맨 막내 아들 네 살짜리한테만 준 거야. 그랬더니 그 누나들이 또 막내한테 가서 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막내는 안 뺏기려고 입에 다 쳐넣어버렸어, 한꺼번에.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고 했어? 넌 아빠한테 잃을 거야. 그래서 그 누나 둘이가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빠, 데이비 초콜릿 먹었어. 우리는 안 먹었대. 그럼 안 먹었으면 죄 아닌가? 내가 얘기 들으면 뻔할 뻔짠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딸들에게는
잘해주기가 힘들어. 왜 자기들도 먹고 싶어서 다 달라고 그랬으면서 이제 아들을 벌 주라 이거야 지금 먹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우리 막내 아들을 지금 유전자 꺼질까봐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어딨냐 그랬더니 아빠 침실에 목욕탕 안에 숨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빨리 유전자 켜주려고 지금 자식 누나를 안 주고 혼자 먹어버리고 또 막 그러던 누나가 고자질한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지금 곧 뭐예요? 아버지가 혼내려고 찾아온다고 발발 떨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가야 돼?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어디 있어? 아주 사랑스럽게. 그래야 와요. 나는 지가 지금 목욕탕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가는데 제가 목욕탕까지 가가지고 왜 여기 숨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지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데이빗 어딨냐? 데이빗하고 같이 공밖에 하고 놀라고 그랬는데 안 보이네 얘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가서 그래가서 보니까 이 자식이 딱 웅크리고 숨어있는 게 희미하게 보여. 그 반투명 유리창을 통해. 데이빗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계속 모른 척 하니까 이 녀석이 지가 문을 촤악. 오, 우리 데이빗 여기서 뭐 하냐? 했더니 피곤해서 쉰대. 쉬려면 저 소파에 가서 쉬지 왜 이런 데 쉬어? 여기가 시원해서 괜찮대. 그래서 와 우리 공밖에 하고 놀자. 그런데 이 녀석이 배를 이루고 나와. 이 자식이 초콜릿 먹으면 배탈 나요.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제 입에서 너 초콜릿 먹었구나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참았어. 제가 참았어. 배가 아파? 왜 그렇게 배가 아플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파에 누펴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아빠가 배 만져줄게. 얘가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내가 초콜릿 먹은 것도 알 텐데 왜 틀림없이 누나들이 고자질 했을 텐데 근데 아빠는 전혀 야단칠 생각이 없어. 아빠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아빠 고마워. 그러더니 뭐라 그랬게? 나 초콜릿 먹어. 하나님의 작전은 이거야.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고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이것이 십자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딸 둘이는 김새 버렸어. 벌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구원을 받았잖아. 이거예요. 성경 얘기가. 간단하게 줄이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이브와 새로운 뭐예요?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어디 있나냐. 그럴 때 이제 드디어,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담을 부르시며 거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이게 이제 아담의 말입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는데 왜 숨었냐? 숨은 이유가 뭐냐고? 벗었기 때문에 숨었대. 말도 안 되지. 이때까지 계속 벗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뭐라 해야 정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고 나니까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참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벗은, 하나님 벗은 게 상관해, 안 해? 우리가 벗었으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결국, 아담도 아직도 이 대답하는 걸 보면, 악령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가 버릴게요. 정말을 말할 수가 없어. 그죠? 사단이 시킨 대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것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임마. 참말을 해, 참말을. 네가 먹었잖아, 이 자식아.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 그 말 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서 상대를 해줍니다. 사랑을 넣어서.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담한테 합니다. 그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 말은 누가 벗은 것을 창피한 것이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누가 그랬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악령으로부터 새로운 생각, 벗은 것은 악이다. 선악을 지금 정하는데 누구 뜻대로 정하고 있어? 사단의 뜻대로. 입은 것은 선한 거고 벗은 것은 뭐야? 악이다. 여기 속아버린 거야. 누가 그러더냐? 네가 악령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랬더니 바른 말 해.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은 뭐요? 먹었다고 불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물어봅니다. 네가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끝나.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야. 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여자를 하나님이 가비뼈로 만들어 줬거든.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셨더라면 내가 먹는 건데.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들어 줬냐, 이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먹고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먹은 거니 결국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속 탈까요, 안 탈까요? 계속 진실을 말하기를,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얻어먹은 것 죄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서 이제 이런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내일 아침 시간에는 드디어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아요. 네, 그 놀라운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봐도 정말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부터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대신 죽게 하고 나는 너희들을 꼭 구원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그럴 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생기를 받게 되고 그 생기가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다 켜주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